개별 공시지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준율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가 산정이 돼요. 법적 성질, 여기서는 처분성이 문제가 되는가가 논란이 되지만, 이런 개별 공시지가는요, 여러분이 실무에 나가보면요, 개별 공시지가는 각종 과세 처분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개별 공시지가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따라서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판례는 처분성 인정했다. 처분성을 인정했으니까 불복은 뭘로 가면 된다? 항고소송으로 가면 된다. 이런 말이죠.